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어, 찔리시는 거예요? 네, 좀 미안해. 내가 아까 우리가 뮤직필드가 맞아. 아, 우리가 랩스타일 거 아니야? 또.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어떤 스타일이나 아니, 아니,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. 아니요, 아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랩스타일 따라 넘어오는 거. 아니,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. 그럼 왜? 아니, 지금 하고 싶네. 모텔 보이즈 대기실을 찾은 김태우. 제대로 걸었다는 얘기 있던데. 우리요? 제대로 걸었다는 얘기. 우리 한 번만 쳤어요. 에이. 다 이런다니까. 에이. 진짜로. 다 어디 얘기들. 맨 눈 박아보세요. 진짜로. 어떤 스타일이야? 편곡 잘 써? 보여드릴게요. 오. 현도 형도 그러면 노래를 같이 불러? 그건 그게 궁금해. 아니 랩하고 또 다른 비장의 무기가 춤이야. 아, 춤이야. 춤이야. 내가 춤이네.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이거 할 것 같은데. 며칠 전 김태우의 작업실에서 만난 G.O.D. 여행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했네요. 여행을 너무 많이 떠났는데. 옛날부터 이렇게 너 꼬마 때부터 뭐 하자 뭐 이러고 지나가다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너랑 어쨌든 프로에서 음악을 같이 하게 됐네. 그러니까요. 저는 진짜 SBS 좋아해요. 그지? 나도야. 난 SBS 데뷔한 사람이야. 저도 SBS에서 데뷔했어요. 듀스가 뭐 꾸러기 대행진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중간에 막 음악 보이. 와, 공통점 진짜 많아요. 우리도요, 좋은 친구들이란 프로그램에 뭐. 코너 브릿지가 있어요. 아, 그거 했냐? 지오디가 체험한 유치한 극악은 한국의 시장편 함께 보시죠. 와우! 공통점이 많아. 네. 난 지금 나이 먹으니까 랩이 잘 안 이어져. 현역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. 그 랩을 쓰셔야 되잖아. 썼어. 아, 벌써 쓰셨어요? 여행 가자는 얘기인데 네. 거기에 그런 게 나와. 너 G.O.D 노래를 일부러 해갖고 네. 여자 친구한테 가자는 거야. 뭐 떠나가자 함께. 그다음에 비밀로 해. 네 어머니께. 아. G.O.D처럼 거짓말을 해. 그러면 가슴이 자꾸만 두근데 물어보면 이제 바운스 나오는 거야. 조용필 선배님 거니까.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? 그러면 라인을 그걸 불러야 되겠는데요? 바운스. 거기선 네가 하면 되잖아. 나 버스티 떠나가자 함께. 비밀로 해. 네 어머니께. G.O.D처럼 거짓말을 해. 가슴이 자꾸만 두근데 바운스. 그렇지. 오, 멋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좋았어. 그리고 꼴찌들의 반란이 이런 것인가? 네. 우리 생각대로만 되면 골반. 좋은데. 안녕. 안녕하세요. 연습해야지 우리도. 딴 팀들 보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. 누구냐 아까 걔? 시엘인가 봐. 얼창하더라. 리허설 하시는 거 같아요. 간주부터 틀어봐더라. 가운데.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. 화음 부분은 우리 둘이 몰래 하자. 이 사람들 나는 거. 근데 옷은 우리가 1등이야. 의상은 저정도 색깔이 나올 수 없어. 네. 김태우가 애타게 기다리던 이현도 드디어 리허설 현장에 도착. 오세요. 이렇게 바쁘세요. 아니 오늘만 바쁘세요. 아이돌 스케줄이에요. 여행을 떠나요.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깨진 거 보이시죠? 저희는 1등하는 꼴등입니다. 슈퍼매치 불운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G.O.D.O. 과연 이들의 운명은?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. 퍼포먼스의 끝판왕 이승환, 시엘 대세들이 뭉쳤다. 바비킴, 다이나믹 듀오 역대 밴드 중 최다 인원 YB, 클래식 파이
세대를 초월한 하모니. 양희은, 김예림. 꼴찌들의 반란. 이현도, 김태우. 당신의 눈과 귀를 의심한 역대 최고의 레전드 무대. 과연 최후의 승자는? 진격의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